외우두셔야 돼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역시 해당 과정에서 등장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포스페이트.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인산계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면 PGAL이죠. PGAL. 광합성에 안 반응해서도 나오는 녀석이죠. PGAL. 다른 말로 G3P.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는 당에 3번 탄소 인산계가 붙었다. 그 다음에 5탄당에 리보스. 5탄당에 리보스. 그리고 6탄당에 갈락토스와 포도당. 우리 정답에 오답 있죠? 7번 정답에 과당 리볼로스 순서가 바뀌었죠. 리볼로스가 5탄당이고 과당이 6탄당이고. 8번. 단당류 중에서 세포활동의 주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포의 주 기질로 쓰이는 것, 포도당이죠. 9번. 단당류는 수용액에서 사슬 구조도 존재하고 고리 구조도 존재하는데 주로 어떤 형태냐, 어떤 형태가 더 많냐, 이런 말이야. 고리 구조 형태가 더 많죠. 고리 구조가 더 많다. 또한 이 사슬 구조와 고리 구조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10번. 포도당과 포도당이 탈수 반응에서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 엿당이죠. 그래서 이당류 외울 때, 그리고 단당류로 보내는 거, 엿포포. 아예 이렇게 외웁시다. 엿포포. 엿포포. 그러니까 엿당은 포도당 두 분자가 결합한 것이고, 설탕, 구체적으로는 수크로스죠. 구체적으로는 수크로스. 그래서 설포과. 포도당과 가당이 결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젖당, 젖포갈,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다. 이 결합은 무슨 결합? 글리코시드 결합. 글리코시드 결합. 글리코시드 결합. 일종의 공유 결합이죠. 일종의 공유 결합. 그래서 10번의 엿당, 다른 말로 맥아당. 엿당을 다른 말로 맥아당이라고 합니다. 맥아는 보리싹이죠. 그래서 보리싹트는 과정에서 그 보리의 종자에 저장되어 있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맥아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말토스죠. 말토스. 말토스. 설탕은 아까 수크로스였고, 젖당은 락토스. 이 락토스 단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락오페론, 유전자 발현 조절에서 등장을 하니까. 젖당은 다른 말로 또 유당이라고도 하죠. 전 유자를 써서 유당. 13번. 녹말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혼합물인데, 물론 아밀로스로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아밀로펙틴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함께 있을 때도 혼합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 아밀로스는 알파포당 여러 개가 알파 원포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면서 나선형으로 꼬이는 것이고 아밀로펙틴은 그런 상태에서 가지를 치죠. 14번. 글리코겐도 알파